가자 가자 어여 가자 아이고 그가 마을로 들어선 건 논밭을 뜨겁게 달구던 해가 슬슬 힘을 잃어갈 쯤이었다. 커다란 삿갓을 눌러쓴 채 흰 도포를 차려입고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까지 척하니 짚은 꼴은 어디 이름 있는 산의 산신령이 잠시 마실을 나왔나 싶을 정도로 신비로웠다. 허나 그 면면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몇 날 며칠 밤이슬을 맞았는지 입은 옷은 꽤 제재했고 어디 냇가에서 눈곱이나 간신히 뗐나 싶은 얼굴엔 피로가 켜켜이 쌓여있었다. 게다가 왼쪽 눈두덩이에 가죽 안대를 턱하니 쓰고 있는 것을 보니 사연 많은 나그네구나 싶어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삼삼오오 모여서 땅바닥에 그림이나 그리며 놀던 아이들도 새로운 놀거리라도 생긴 양 어른들의 뒤를 따랐다. 그는 머리에 쓴 삿갓을 벗어 이제 희끗해지기 시작하는 머리를 보이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야기 찾아 전국 팔도 두루두루 헤집고 다니는 이야기꾼 박아무개라 하오. 보다시피 눈이 한짝뿐이니 외눈박이라 불러주시오. 외눈박이 말고 외눈박. 내가 박가이니 그게 맞지 않겠소? 응? 하면서 껄껄 웃는 모습이 재밌는지 아이들도 키득거리며 따라 웃었다. 내 뉘일자리 한켠에 주름 배채울 곡기를 좀 청하고 싶은데 아 괜찮겠소이까? 마땅한 주막도 묵을 만한 숙소도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외지인 하나 먹여주고 재워줄 집이야 있었다. 얼핏 거칠어 보이는 인상의 외눈박이지만 그의 능청스런 말솜씨 덕에 믿음이 갔는지 넓은 집 최간애가 나서주었다. 마을이 좁은지라 돈 받을 만한 대접은 못해드리오. 변변찮은 잠자리에다가 찬밥에 나물 조각이라도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공으로 헉이나 채우고 찬바람이나 피하시오. 외눈박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여 보였으나 거저 얻어먹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공이라니! 아, 입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꾼이 맨 입은 안 될 말이오. 정 그러하시면 내 재주가 있으니 그걸로 삭을 치르리다. 조선팔도 다 뒤지고 다녀도 아, 나 같은 이야기꾼은 없으니 믿지는 장사는 아닐 거요. 최가가 외눈박을 안내하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무리지어 그 뒤를 따랐다. 가볍게 상을 차려준 최가 마누라가 다듬이질을 하는 동안 최가는 마을 장정 며칠한 마당 한켠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평상에서 주림배를 채운 외눈박을 물까지 시원하게 들이킨 뒤 숨을 고르고는 주변을 쓱 둘러보았다. 잘 먹었다. 아이들은 먼발치에 무리지어 앉아서 외눈박이 이야기를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마실 나온 어르신이 다리심 할 겸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계신 것까지 본 외눈박은 청중들이 썩 만족스러웠는지 목을 가다듬고는 아이들을 평상으로 불러들였다. 자, 이리들 가까이 와서 앉거라. 이제부터 이 외눈 아재가 세상 듣도 못한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우르르 몰려와 평상 앞에 자리 잡은 아이들 뿐 아니라 새끼를 꼬던 채가와 청년들, 다듬이질을 하던 최가의 아내, 그리고 노인까지 외눈박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너희들 깜북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네. 아이들은 처음 듣는다는 말을
저마다 웅얼거렸다. 이야기 꽤나 들었음직한 노인마저 깜북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게 아주아주 무시무시한 요괴라 이 말이지.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에다 손발까지 쑥검댕이 마냥 거무튀튀한 것이 해만 떨어지면 어디서 기어나와서는 쩔뚝거리면서 돌아다니거든. 장님인 주제에 귀가 어찌나도 좋은지 침만 꼴깍 삼켜도 귀신같이 알아듣고 오도도도독 달려오지. 그리고 사람을 확 잡아채서 누나를 훅 하고 뽑아먹는데 아주 세상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지. 아이들은 침 한번 꼴깍 삼키지 못하고 겁먹은 채 외눈박의 이야기를 들었다. 새끼 꼬던 손이 느려진 것을 보니 채가와 청년들 역시 제법 깊이 있게 듣고 있는 모양이었다. 최가의 아내는 내심 무서운지 다듬이질 소리가 조금 빨라진 듯 했다. 주변을 쓱 하고 둘러본 외눈박은 만족스럴 만치 뜸을 들이더니 다시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 이 이야기는 저 산 넘고 들질러 멀고 먼 마을에서 가져온 눈알 빼먹는 요괴 깜부기에 대한 이야기야. 어느새 아이들은 외눈박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깜부기는 원래 어릴 적부터 절름발이 장님이었는데 자기 눈 낫는 약이랍시고 아직 흙도 채 마르지 않은 무덤을 파헤쳐서 사람 눈알을 뽑아먹었다더구만.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고는 그이가 사는 집에 불을 놔버렸지. 사흘간 활활 타고 꺼진 그네 집에 가보니 글쎄 까맣게 다 죽었어야 할 그이 시체가 없는 거야. 요상하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냥 뼈가루 하나 안 남기고 모조리 타버렸나 하고 말았지. 근데 얼마 안 가서 마을에 소문 하나가 점점 번져나갔어. 그게 밤만 되면 온몸이 새까맣게 탄 무언가가 돌아다닌다고 말이야. 요사스런 소리를 내면서 쩔뚝쩔뚝 따라와서는 눈알을 확 하고 뽑아먹는 괴물. 사람들은 저마다 불타 죽은 장님이 원한을 품고 요괴가 돼서 돌아왔다고 수군거렸지. 어둠 깔린 곳에 조용히 숨어있다가 발소리만 들리면 쩔뚝쩔뚝 쫓아가서는 눈알을 싹 뽑아먹는 깜부기가 됐다고 말이야.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해만 떨어지면 빗장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 그런데 그 마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혈기 왕성하고 장난기 많은 꼬맹이 하나가 겁도 없이 깜부기를 보겠다고 나선 거지. 해가 지길 기다렸다가 가족들 전부 잠든 걸 본 후에 슬쩍 빠져나와서는 불빛 하나 없는 마을을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그렇게 한참 동안 밤길을 빨빨거리고 있는데도 그놈의 깜부기란 건 보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또 어른들이 겁주려고 없는 걸 만들어냈구나.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야. 쩔뚝 절뚝 절뚝. 흙길을 비틀거리면서 밟아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오금이 저려오고 가슴이 죄어와서
본능적으로 딱 알아채버린 거야. 아, 깐부기가 나타났구나. 깐부기는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만 안 내면 된다. 어른들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그 자리에 딱 멈춰서는 숨도 참고 꼼짝도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뒤에서 발소리랑 같이 비린내가 묻어나올 것 같은 음침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이야,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나? 어디로 숨었나? 다 안다. 눈알 두 자 다 여기 있는 거 안다. 절뚝, 절뚝, 절뚝. 소리는 가까워지는데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깐부기 귀에 들어가니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제발 지나가 주십사. 아버지, 부처님, 어르신 누구든 도와주십사. 아, 그렇게 눈을 딱 감고 속으로 애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딱 하고 안 나는 거라. 아, 가버렸구나. 그렇게 안심했지. 마침 참았던 숨도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통에 크게 숨을 내쉬면서 눈을 딱 떴는데 눈앞이 새까만 거야. 이게 뭔가 싶어서 멍청하게 보고 있자니 여기 있었네. 눈깔조차 다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눈깔 두 짝 다 여기 있었네. 머리는 다다만 것이 사방으로 뻗쳐서 산발이 되어 있고 눈꺼풀은 녹아 없어졌는지 뻥 뚫린 구멍 두 개만 띡하고 나와 있는 모양새에 손톱은 어찌나 긴지 주먹을 쥐면 제 손을 찌를 지경이었어. 그 모습이 말도 못하게 끔찍해서 나 살려 하고 크게 소리 내려 해도 입을 열어도 오물오물 거리기만 하지 무슨 소리가 튀어나오질 않았지. 그 와중에 깐부기는 웃으면서 그 긴 손톱을 들어 올리는 거야. 가져가야지. 생으로 뽑아 먹어야 약이 되지. 두 개 다 뽑아서 한 입에 꿀떡 삼켜야지. 그제야 막혀있던 소리가 터져나와가지고 새끼돼지 마냥 소리 지르면서 다름질을 찾는데 그 깐부기란 놈이 좀 빨라야지. 쩔뚝거리면서도 채 열 걸음도 안 가서 애를 잡아다 바닥에 매다 꽂아버렸어. 눈깔, 싱싱한 눈깔. 그리고는 그 긴 손톱을 애 눈에 순식간에 훅 하고 쑤셔 넣어서는 피가 절절 흐르는 눈깔을 뽑아내버린 거야. 그리고 꼭 개암이라도 먹는 것 마냥 입안에 놓고 굴리는데 꼬맹이는 아프고 무서워서 죽어라 소리를 질러댔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꼽부터 시작해서 온힘을 다 끌어올려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 귀에 닿은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횃불이며 나시며 곡괭이며 집어들고는 우르르 밖으로 쏟아져 나왔지.
누나를 신나게 굴려먹던 깜부기는 그제야 아이를 놓아주고는 어두운 구석으로 사라져갔어. 다만 곱게 가진 않았지. 피가 철철 흐르는 한쪽 눈을 부여잡고 엉엉 우는 아이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지. 남은 한 장 내 가지러 간다. 꼭 내가 뽑아먹는다. 기다려라. 그날 이후 꼬맹이는 저녁놀이 슬쩍 비치기만 해도 후다닥 들어와서는 방에 틀어박혔지. 해가 뜰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수백 번 곱씹으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가끔씩 밖에서 쩔뚝이는 발소리와 축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지. 남은 한자 내 뽑아먹는다. 기필코 내 뽑아먹는다.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은 저마다 옆에 동생, 뒤에 형아를 끌어안고는 덜덜거리면서 외눈박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채가와 청년들, 그리고 채가의 아내까지 손이 완전히 멎어 있었다. 조용한 마당을 한동안 풀벌레 우는 소리로 채운 후에야 외눈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니 어째야겠어. 해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에 들어가야겠지. 복연아, 어물쩡거리면 와! 외눈박은 아이들을 쭉 둘러보며 하나하나 전부 눈을 마주친 뒤 벼랑간 안대를 걷어 뻥 뚫린 눈두덩이를 보여주며 왁하고 놀램질을 쳤다. 아이들은 제각기 다채로운 비명을 질러대며 집으로 쏟아져 나가자 썩 만족스러운지 껄껄 웃어 보이고는 치워놓았던 물그릇을 들어 입을 헹구었다. 거참, 애들 경기하고서. 아이고. 다시 새끼 꼬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최가가 웃음기 어린 얼굴로 말했다. 걱정 마시오. 가벼운 장난이니. 그보다 이제부터 말 안 듣고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애들이 밥 때만 되면 알아서 집에 들어올 터이니 수고가 좀 덜할 것이외다. 최가와 청년들은 과연 그렇군 하면서 외눈박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주었다. 애들 떼대면 집 찾아가려고 만든 이야기인가 보. 아주 기가 막히구만. 외눈박은 다소 착잡한 표정으로 안대를 쓰다듬으며 작게 대답했다. 내 농은 잘 쳐도 없는 걸 만드는 이야기꾼은 아니오. 최가는 듣지 못했는지 다시금 새끼 꼬는데 열중하기 시작했다.